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하현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침도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네. 아, 근데 현상 씨 보니 어떤 분이 지금 박정진님? 예. 매일 듣는 아침 창인데 듣기는 네. 보라는 처음 켰대요. 아, 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네. 그게 아니고 예. 현상 씨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아까 이거 무슨 재무하시나? 아짜가 수도 없이 비명 소리가. 재무하시는 중이세요, 혹시? 네. 아유. 네. 현상 씨는 다리 털 많아요? 아니요. 전 그 뭐 적당히 있습니다. 아, 그냥. 네. 없지도 않고. 근데 현상 씨는 네. 그렇게 이제 뭐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네. 왜 탁했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네. 아니,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고 그러는 게 좋은 거라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엄마 닮아서 그 저기 슈퍼밴드에서 우승하고 그러셨나? 목소리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목소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 네. 그 전화 받으면 막 헷갈려하기도 하죠. 약간 나이를 이제 계속 이제 네.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점점. 네, 점점. 오. 네. 그거 참 희한하죠. 네, 지금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옛날에 그 단편 소설 다 발가락이 닮았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는데. 네. 자, 목소리 닮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해요. 그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 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벌써 디지털 싱글이네. Living the Moment of Love의 매직이야 하고 밤산책 네. 두 곡을 실은 걸.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를 했네요. 밤산책이는 네네. 어디 밤에 산책 잘 나갔는데 있어요? 아, 네. 뭐 보통 이제 산책하면 밤에 산책하고 저희 집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 밤에 산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선하게 바람 불 때. 아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예예. 밤에 라이딩 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 팀이 있어요, 아주. 완전 네. 그 네. 야간에만 딱 모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현석 씨도 자전거 타요? 아니요, 전 자전거는 안 탑니다. 그냥 산책. 네. 아니, 취미가 뭐예요? 저요? 취미요? 저는 뭐 요즘엔 축구를 좀 하고 있고요. 축구? 예. 오, 아 요새 축구. 축구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는. 그럼 팬이 누구예요? 저 응원 팀 있어요? 토트넘 응원하고 있죠 지금은. 예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박지성 선수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 선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아유, 네. 그러니까 예. 요새 거의 다 토트넘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맨유, 요즘엔 토트넘. 네. 야, 그러니까 예. 그 선수들 몸값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수억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히 뭐 1조 막 뭐 막 그렇다 그러던데 뭐. 그래요? 선수단 전체가 하면 합하면 막 그 예. 금액이? 네, 금액이. 아. 난 또 아, 한 명이요. 아 예?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인구 얘기라는 데 어디서 돈 얘기라니까. 아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갑자기 선수의 몸값 얘기하신 줄 알고. 그렇구나. 네. 근데요. 예예. 현상 씨. 예. 현상 씨는 네. 그 혹시 네. 데뷔를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저기 슈퍼밴드 우승하고 네. 그 전에도 노래를 했어요? 네. 그 슈퍼밴드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도 이제 아예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인디로 이제 있었어요. 이제 앨범을 냈었습니다. 데뷔는 2018년 2월이에요. 그러면 누구 눈에 띄어 갖고 거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작가님이? 예. 네. 그 프로그램 작가님이 예. 네. 근데 우승까지 한 거예요? 네, 우승을. 그럼 인디 시절에 뭐 하고 살았어요? 인디 때는 뭐 공연하고 공연 이제 홍대 이제 그 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하고요. 앨범 시켜줘요? 나 이거 통기타 갖고 나 노래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뭐 돈 받는 공연장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무대를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올라가라고 해서 티켓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 네. 그럼 버스킹도 해봤어요? 오해처럼? 오해는 저기 태 어디죠? 네. 해운대. 네. 에서 그냥 막 노래를 했대요. 네. 그러다가 가수 됐잖아요. 네. 그럼 현석 씨도 그런 거예요? 저도 한 17살 때부터 버스킹 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밤에 버스킹 하고 학교 가서 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요? 네. 버스킹은 어디서 해요? 보통 저 학생 때는 건대에서 자주 했었어요. 아, 건대. 건대 거기 건대 여기 있고 그 앞에 네. 그 앞에 주점도 많고 막 그런데 복잡한데 거기가? 네, 복잡하고요. 그래서 아 그런 데서 해야 돼요? 네, 사람이 많이 많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네. 아 근데 시끄럽잖아요. 좀 시끄럽긴 하죠. 그래서 보통 지하철역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조금 더 조용한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네 그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 장비 싸들고 가갖고 네 버스킹 앰프랑 기타랑 마이크랑 이렇게 가지고. 그럼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그거? 이제 그 허가라는 게 또 약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 허간지 하여튼 무슨 자리를 이 네. 자리를 내가 내가 지금 여기부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쓰는 거니까. 아 그래? 그래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자리가 있어. 네네. 그러면 오. 네. 그럼 누가 하다가 등등등 하다가 네. 현상 씨 오면 아 현재 현상 씨가 해요. 그리고 또 자리 바꿔서 또 하고. 이제 그냥 그 날을 통째로 쓰는 거죠. 뭐 밤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한다 치면은 그날 9시에 온 사람이 쭉 쓰고 그럼 뭐 그다음 날은 제가 아니 무슨 레퍼토리를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5시간씩 해요? 뭐 커버곡 이런 거 카피한 것들 막 하고 뭐 아무 노래나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또 같이 고등학교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배들도 나서 노래하고 네. 한 두 명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냥 너댓 시간에 훌랑 후떡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용돈 벌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용돈 벌이가 돼요? 아, 네. 잘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그래요? 네, 취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건대 입구역에 이제 취객분들이 잘 나와요 이게? 막, 네, 막. 그러면은 아니, 네. 아니 그러면은 예. 이게 돈이 잘 나오는 곡이 있을 거고. 네. 하바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쌓이는 곡도 있고. 아, 그쵸. 이제 그런 곡은 자꾸 빠지겠지 이제. 팝송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 라이스 이런 가수들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김광석 선생님 노래 되게 좋아하시고. 데미안 라이스 하면 아휴 지금 뭐하네. 그리고 그래, 이제 그쵸. 그냥 예. 지나가다가 예. 김광석 노래라면 주머니가 네. 네, 아. 네. 취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나 저 바깥에서요 지금.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작가 누나가 네. 하루에 얼마 버나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얘기하지 마. 아, 네.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아, 그때 당시에요. 네. 네. 네 뭐 그래도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얘기해도 돼요? 예. 네.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뭐 진짜 뭐 엄청 이제 취객분들 많으실 때는 막 하루에 한 3시간 해서 20만 원 이렇게 막 받고 그랬었어요. 엄청 많이 봤죠. 오. 네. 그럼 그걸로 족발 사 먹고 그랬었어요. 네. 주말 네. 한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아 금요일, 토요일. 네. 월화, 수요일 날 이런 사람 때는.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오. 오. 네 그래요. 아니 오늘 진 내가 오늘 예. 가서 예. 저기. 드라마 오수재인가 네. 뭐 모르겠지만은 드라마 안 봤죠? 네 거기 가갖고 네. 내가 무슨 청문회장에 네. 가서 선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 네 본인은 양심에 따라 뭐 숨긴가 보탬 없이 막 이렇게 해서 내가 현상 씨 오늘 오면은 네. 야, 선서를 시키고 오늘 고백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아, 네. 어
근데 버스킹 시절도 있고 막 오디션에서 막 우승한 시절도 있고 지금 유명 네. 가수 시절을 보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언제가 제일 지금 좋은 게 다르죠. 좋은 게 이제 다른데 아. 그, 예, 그때는 이렇게 그 버스킹 그때는, 하던 때는 그때는 20만 원 벌어갖고 족발 사 먹어서 좋았고 네. 네. 그러면 예. 오디션에서 우승했을 때는 우승했을 때요. 상금 타서 좋았고요. 그런데 네. 유명 가수 되니까 돈 네. 많이 벌어요? 아니요. 뭐, 뭐 자유로운 거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지금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많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또 그런 재미가 있고 그, 이 지금은 또 아 지금은 네 유명 가수는 또 그런 재미가 있고 네 버스킹 할 때는 또 아무렇게나 막 이제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아 버스킹 그거를 뭐 무명 시절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네.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어떤 무대도 떨리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떨리는 거는 확실히 별로 없어요. 네. 그 처음에 그 장비 사 갖고 갔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막 바들바들 떨었죠. 바들바들. 네. 막 손 막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이제. 기타 치고 막 노래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야 그 비브라토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상 씨 네 저기 통기타 지금 예 예 여기가 건대 아니 뭐 홍대다 예 생각하고 네 한국 오늘 아 한국 버스킹 네. 할 때 했던 어떤 그런 곡들이요. 뭐, 네 아무거나 네. 돈이 많이 나왔던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대면 어 네. 네.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d a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잘한다.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아, 아까 아, 잘 예. 아, 잘 들었어요. 근데 예. 아, 팝송 말고 없나? 네, 팝송 말고요. 네. 뭐 이거 진짜 돈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잊히면 그만인 것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1만 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네, 이런 왜 그 어 네. 그런 건 나중에 네. 나 지금 가지고 온 게 없어. 아, 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 제가 아, 그거 네. 그래 가지고 연금으로 아, 사인을 하는 네. 그 사인에 이따가 알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예. 아, 근데 가면서 보자. 이거 예. 아니, 나 혼나게 생겼어,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 3부. 네. 3 6140님께서 예. 예. 아저씨 진정하세요. 약주 한 것 같으세요. 아저씨. 아니 네. 아, 네. 전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난 혼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전 재밌습니다. 아, 이거. 저기요, 그러면은 예, 예. 3분은 어차피 막 이제 버스킹 하다 보면 망한 날도 있잖아요. 갑자기 네. 비도 오고 뭐. 네, 그렇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고. 네. 그거면 돼요. 네. 호피폴라 시절 노래. 네. 그거 듣고 4부에는 진짜 라이브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창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하현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긴급 속보가 떴어요. 아, 네. 네, 조민준 기자님이신데 조민준님. 예. 긴급 속보. 가수 하현상 버스킹 자리에 취객 난입. 아이고, 분이 유명 가수 김창완으로 밝혀졌다. 용돈도 받았습니다. 꽃다방 김마담 난장판이 낸 것 같아요. 네. 최선우님, 현상님 받은 만 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만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송지연님, 우리도 송금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받으면 네. 오늘은 족발 대신 소 먹어도 되겠다. 네. 박예준님, 현상 씨 라디오 들으려고요. 학교에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강의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온 건 처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노아님,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찾아내는 현상님의 감성에 전염되어 하루하루가 다른 하루로 느껴진답니다. 인주영님, 현상님 음악 덕에 일상의 행복한 순간이 많아졌잖아요. 현상님은 어떤 곳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아유. 그러면 저기 지금 현상 씨는 예. 어디 살아요? 지금은 이제 홍대 쪽에 살고 있어요. 독립했어요? 아니요,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네? 예, 부모님이랑? 예, 부모님이랑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본가에? 예. 아, 집으로 왔어요? 네,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취를 좀 하다가 어렸을 때 독립으로 살았는데 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역시 집에 있는 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많이 느껴서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몇 살에 나갔어요? 그러면 나간 건 아니고 이제 독립 17에 나가서 21에 들어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뭐 진짜 고생을 바가지로 해보고 네 이제 절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싶은데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나가라 그러면은 네 이제 나가려면 나갈 나이가 될 것도 네 나가려면 또 나가 아, 집에 있는 게 좋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음악 네. 음악도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음악보다는 TV 누워 있고 싶어지는 게 좀 있는데 네. 너무 쉬고 싶어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집이 편합니다. 네. 그렇게 편안해 갖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제일 편안한 시절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네 예, 유명 가수가 좀... 됐지 집에 있지. 삼시세끼 챙겨주시지.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좀 더 배고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지금 오늘 오늘.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아, 내 정신이 나가. Living the Moment of Love에 네. 담긴 노래. 네. 지금부터 쭉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뭘? 매직부터 들려드리도록 매직? 하겠습니다. 매직? 웬 매직이에요? 아, 매직이요? 이건 약간 그냥 뭔가. 내 사랑에 빠졌어요? 내용이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싶은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네, 그래서 매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예 내 친구면 밤 산책까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중간 중간에 뭐 저기 네. 데미안 라이스 해도 되고 만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매직부터 그러면 잠시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돈통을 안 넣었네. 돈통이 어디 갔지? 아 저 뒤에. 있구나. 아 돈통이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었나 두 눈에 가득 담겨있던 사랑의 노래가 지난 우리 그때가 소중했었던가 마법에 빠진 듯 했었던 추억이 있었나 얼어붙은 커튼마저도 난 너를 생각하며 단숨에 녹아버리고 I feel the love 순간을 안고 있어 그 시절 속에 내가 돈은 없대도 마법에 작은 일에도 웃음 짓던 날들이 있었나 얼어붙은 하늘마저도 난 너를 생각하며 한숨에 녹아내리 I feel the love 하늘을 날고 있어 그대 나를 안으면 I feel the love 순간을 날고 있어 그대 입니다. 현상 씨가 이제 유명 가수가 돼서 어디 밤에 예. 여름밤에 네. 어디 무슨 난지 공원이나 네. 이런 데서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인산 지낼 네.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네. 다 같이 약간 막 네. 신나게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요, 그죠? 네. 안소라님 목소리가 이슬처럼 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 청량감 짱입니다. 8402님 노래 듣고 싶어서 외근 잡고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거래처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서영님 오늘 아침 창 들어온 게 매직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버스킹하는 모습도 보고 취객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콘서트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아침 너무 행복하네요. 자, 한 곡 더 하죠. 아까 네. 그 밤 산책. 네. 네, 아침이지만 네. 네, 밤 아침이지만 자, 튜닝 한 번만. 네. 그 기타가 네. 물 먹은 소리가 나요. 왜? 약간 이제 지금
너무 예. 기타 줄을 많이 튜닝을 내려놔서 약간 더 아, 그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조금 약간 난... 좀 그렇게 들리긴 하네요. 약간 물 먹은 것 같은데. 네. 습하지도 않은데. 예. 네. 네. 자, 밤산책 청해 들을게요. 네. 카프 껴서 지금 그 튠을 조금 카프 끼면 소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죠? 네. 더군다나 너무 높은 데다 끼어갖고 네. 튠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밤산책. 밤산책 듣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펄럭펄럭하는 소리가 괜찮지 않아요? 네, 아, 약간 어. 고스트
고스트 마냥 네 이렇게 네. 블러쉬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네. 네. 아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영민님 네. 수줍은 듯 시작해서 서서히 젖어듣게 되네. 노래 연주에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8663님 라이브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비록 시험이 4시간도 안 남았지만 라디오 듣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밤산책 가사 중에 하루를 걷는다 자꾸 일렁인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가슴 일렁이는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3724님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산책할 때마다 들을게요. 발걸음이 상쾌해질 것 같아요. 어 진짜 특히나 봄밤은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바람 선선 특히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오늘 아침에 오프닝 멘트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아침에 네. 겨울 빼고 요즘에 하루에 네. 봄 여름 가을이 다 있는 것 같다고. 아 완전 그런 것 같아요. 네. 8234님 오늘은 꽃다방이 청량한 숲새권이네. 시원하고 피톤치드 가득한 숲을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전 그림 작업을 하는데 현재 작업실이 청정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8234님께서 또 그림을 네. 아 현상 씨는 그림 안 그려요? 어, 네, 뭐 잘 뭐 그리지는 않습니다. 안 와봤어요? 네. 어. 어렸을 땐 잘 곧 잘 그렸는데. 네. 안 그리다 보니 안 그리다 버렸다. 아니 왜냐면 아까 네. 이제 그 하루를 걷는다 같은 이런 네. 그 감성적인 네. 그런 풍경화 같은 네. 그런 가사 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어. 어렸을 때는 만화가 이런 게 꿈이었는데. 아. 네. 그럼 눈 큰 소녀도 그리고 네 어떤 만화책도 막 그려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네 기타가 아, 재밌어가지고 네. 기타를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게 언제예요? 무슨 영향이 있었나? 어디서? 이제 예술 고등학교를 이제 가려고 아 이제 진학을 했는데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이제 기타 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아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 그러고는 그 친구들은 집에 있는데 가서 뭐 네. 버스킹도 하고 그때부터 막 네. 조금 네. 배워갖고 네 그럼 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예. 한성 씨 기타 들고 이제 네. 덜덜덜 진짜 떨리는 게 바깥으로 보일 정도로 네. 어 그때 버스킹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혹시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버스킹? 뭐 핸드폰에 보면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아, 뭐.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어. 와서 친구들도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밤에 건대 놀러 와서 버스킹 하는 거 보고 갔다가 이제 가기도 하고 어. 네, 찍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 네. 야 그거 보면 진짜 너무 이쁘겠다. 네 뭔가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다 이번에 다섯 번째 디지털 싱글입니다. Living the Moment of Love의 음원을 발표하고 또 아침 참가자들께 이렇게 인사를 와서 야 상큼한 아침을 만들어 주시네. 아 네 오늘 너무 아침부터 너무 많이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안부 좀 전해주시고. 네 부모님은 늘 건강하시죠? 예 늘 건강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하현상 씨 함께하셨습니다. 아, 그럼 뭐 공연 계획이나 좀 있으면 알려주면 좋고. 네, 6월 25일에 이제 야외 페스티벌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올림픽 공원에서. 네. 몇 시에 무대 서는지 모르고 하죠. 아마 5시일 거예요. 5시 근처에. 네. 네. 오, 자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6월 25일. 아, 저희는 딴 데서 공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연을. 네, 네 그날 공연 있고 네. 다음 날도 공연해 제주도. 제주도 가서. 아, 부럽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 놀러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요. 여행 좋아해요? 여행 너무 좋아하죠. 네. 제주 살이 같은 거 하면 좋겠다. 한 달 살기 이런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끝고 등대. 네. 하현상님의 노래. 제주도에서 쓴. 이거를? 네. 아 그래요? 네.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